안녕하세요. 히어로즈 전력 분석원 조승봉입니다. 여기는 사직구장입니다. 팀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운들이 많아졌어요.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박준태 선수 한 일주일 정도 또 수요가 된다고 하고, 이정우 선수는 또 다행히 괜찮다고 해요. 주말 시리즈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버티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선발 투수들이 3명이나 빠졌고 그거를 대체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들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선보이는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져서 팀의 승리로 이어갈 수 있으면은 2-3주 뒤에 합류할 1군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면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와의 마지막 경기는 한영희 선수와 브룩 선수의 대결로 이어졌는데, 한영희 선수가 이날 5회까지 솔로 홈런 2개만을 허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팀에서는 솔로 홈런으로 실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주자를 쌓아놓고 적시타를 맞고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솔로 홈런 한 방을 맞고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투구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한영희 선수는 이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직구 제구가 좌우 모두 완벽하게 제구가 되었고, 백도어 몸쪽으로 파고드는 슬라이더도 잘 제구가 돼서 이날 좋은 호투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선은 브룩 선수를 상대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부터 몰아치면서 3득점에 성공을 했고, 브룩 선수가 시즌 초에 봤던 것보다 이날 조금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타자들이 조금 공략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빠른 이닝 안에 공략을 해서 승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이 타선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승부차는 7회 동점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영 선수가 대타로 타석에 섰을 때 1루주자 박동원 선수가 안타 후에 대주자가 나왔거든요. 이재영 선수가 대타로 들어갔을 때 같이 바뀌었으면은 주자가 1, 3루가 되고 서건창 선수의 희생플라이 때 한 득점을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8회에 이정호 선수가 언바운드 볼을 빠지는 걸로 봐가지고 진루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공이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걸렸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KT와의 1차전은 에이스 대결로 벌어졌는데, 브리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우타자 몸쪽으로는 투심 페스티벌, 좌타자한테는 포심 페스티벌을 주도적으로 사용을 했고, 평소에 좋았던 슬라이더랑 커브 무브먼트도 굉장히 잘 이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불펜에 무리가 따르는데 브리곰 선수가 긴 이닝 막아주면서 호투를 해서 투수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브리곰 선수의 호투가 이어지면서 타선도 상대 선발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경기 초반 득점 찬스를 만들면서 득점을 해나갔고, 결국 데스파이네 선수를 조기 강판시키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날 경기는 좀 순조롭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의 승부차는 8회 초에 무사 1, 2루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번트를 시도를 했는데, 주건 선수가 3루에 악송구를 하면서 빠졌던 모습이 이날 경기에 주요했던 승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팀이지만 그런 안 좋은 흐름에서 주건 선수를 바로 내린 점은 칭찬해 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현 선수, 조상호 선수가 휴식이어서 이날 경기를 선발 경기로 이어준 브리곰 선수의 호투에 다시 한번 이날의 승부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T와 2차전은 김재용 선수가 유키 선수의 부상 여파로 대체 선발로 등판을 했는데, 본인의 강점인 직구 투구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면서 상대 타자들을 잘 막아주었고, 결국 3회까지 볼넷 하나만 내주면서 무안타로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5개의 제한된 투구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이려고 미팅 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3-2 풀카운트까지 가지 않는 그런 욕심을 많이 냈어요. 빨리빨리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대팀이 커트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김재웅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이정호 선수의 솔로 홈런, 김하성 선수의 3점 홈런이 나오기 전 이닝에 수진이 위기를 맞았는데 김상수 선수가 나와서 주장답게 위기를 완전히 막아준 점은 멋졌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퓨처스에 갔다 와서 체인지업을 장착을 해왔는데,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상대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포크볼까지 다시 가동을 하면서 여러 옵션을 상대한테 준 모습은 본인의 활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12명의 투수를 사용하면서 불펜의 과부하가 조금 걸린 모습이었는데, 이날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승부를 계속 좀 빨리 벌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가 좀 좋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그 와중에서도 동점까지 잘 막아주고, 9회 초에 이제 저희가 전병호 선수의 3루타로 인해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삼진 2개와 2루 땅볼 하나로 결국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투수를 다 소모한 입장에서 결국 끝내기 패배를 내주게 되었는데,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보자면, 퀴즈의 생각이 있었으면은 번트에 강한 김웅민 선수한테 퀴즈 번트를 좀 시도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날 경기의 가장 큰 승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막 3단계 격상까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팬분들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야구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최대한 버티기 모두 같이 돌입하셔서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